자, 이번에는 순서의 3점 문항 37번을 가지고 풀겠습니다. 언제나 순서에서는 지시사, 그죠? This나 that, such 이런 걸 통해서 앞에서 말한 명사 같은 걸 받는 지시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에서 언급한 거를 he, she, it, they 이런 식으로 대명사를 통해서 이어받거나 아니면 연결사, for example에서 예를 준다든지, however 그래서 뒤집는다든지, therefore 그래서 인과관계로 연결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사입니다. 어명사, 언명사는 처음 등장할 때 장문 독해에서도 순서가 나오죠. 그때 먼저 등장하는 건 언명사고, 그 다음 나오는 건 정관사, 더명사가 되겠죠. 이런 걸 통해서 근거를 찾으면서 가면은 아주 느긋하게 확실히 답을 찾을 수 있고, 우리 수능장에서 정답보다는 오답 지우기. 이거 뒤에 이거는 절대 아니다. 이거 앞에 이건 절대 아니다. 그걸 지워서 선택지를 줄이는 것도 요령이겠습니다. 자, 한번 가볼게요. In spite of the likeness,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between the fictional world and real world. 아, 허구 세상과 실제 세상 사이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그 허구 세상은 deviate from이니까 어디에서 벗어난다. 일탈하다거든요. deviate가. deviate. 그래서 실제 세상에서 벗어난다. In one important aspect. 한 가지 중요한 측면에서. 그럼 이 글은 이제 허구가, 그죠? 실제 세상과 다른, 그죠?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을 얘기하는 걸 얘기하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A의 처음, B의 처음, C의 처음을 읽으면서 요 다음에 뭐가 올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A 보세요. The author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갑자기 처음 on author도 아니고 the author가 나왔다는 거 앞에서 어떤 작가 얘기를 on author 얘기해야 나오는 거거든. 그럼 A가 시작인 거 아니라는 거지. 그지? 요게 아니야 하고 편안하게. 그럼 그 작가는 선택을 한 것이다. 그지? 내용을. 뭐에 따라서? 그 자신의 세계관에 따라서. 그리고 그 자신의 개념, 적절성에 대한 개념에 따라서 뭐 하려는 시도로? 중립적이거나 객관적이려는 시도로 아니면 전달하려는 시도로 주관적인 관점을 세상에 대한 여기까지 읽어 놓습니다. 왜냐면 B의 끝이나 C의 끝에서 요그 작가가 나와야 되는 내용으로 끝날 거니까. 자, 그 다음에 B는요, because of the inner qualities, 그 내적인 속성 때문에 with which 그 속성을 가지고서 the individual 여기 보세요. 또 the individual입니다. 여기서 개인, the individual, an individual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그렇다면 the individual noun 그거 역시 아니라는 얘기인 거지. 아니 어쨌든 간에 그래도 그 부분 또 읽어보면 A나 C의 끝이 거기로 이어져야 되니까 그 개인이 이제 endowed 부여받은 그러한 내적 속성입니다. 근데 through 뭐를 통해서 유산, 물려받은 유산이나 환경을 통해서 부여받은 그런 내적 속성 때문에 the mind 그 정신은, 여기 또 보세요. 무슨 마인드? 더 마인드. 정관사 더 마인드잖아. 그럼 그 앞쪽에 무슨 마인드 얘기가 있었어야지. 그 정신은 기능을 합니다. 어떤 필터로서. 처음 나오잖아, 필터는. 그래,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처음 나오는 명사는. 여과장치 필터로서 기능을 한다. 여기까지만 읽어 놓을게요. 그럼 C가 그 다음 글일 거야. 여기도 더가 붙었지만, the existing world. 왜? The world. 뭐 얘기했어? 기존 세상. 이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무슨 세상? Real world. 여기 뭐? Real을 existing으로 했죠. 실존하는 세상, 진짜 세상. 똑같은 말이잖아. 요거입니다. 요거. 정관사로 찾았네요. 비약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언급한 거 앞에 붙는 게 정관사라는 거야. 그럼 그 실제 세상은 faced by 누구에 의해 직면되는? 그 개인에 의해서 직면되는 진짜 세상은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또 나오지. on. 처음 등장하는 것들이 많이 나와. 무한한 혼돈이다. 어떤 사건들과 세부 사항들에 뭐 하기 전에는 그것이 조직되기 전에는 보세요. 대명사가 나오니 뭐예요? 그 언급된 거를 이젠 대명사로 나오잖아. 정관사부터 명사를. 그 세상이 조직되기 전에는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반니 어 휴먼 마인드 이거라니까. 인간의 정신. 보여? 그럼 아까 무슨 마인드? 그 정신. 얘가 얘보다 앞에 있는 거다 지우는 거야. B가 C의 앞에 있는 거다 지워. B가 C 앞에 있네. B가 C 앞에 있고. 얘는 B, C의 뒤에 가 있네. B, C의 뒤에 가 있고. 4번 아니면 5번이야. 그럼 C가 처음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요걸 불러낼지 요걸 불러낼지 가라는 거야, 이제. 가봐. 그럼 이 혼돈 봐봐. 지시사, 데이스.
이러한 혼돈. 이게 만약에 여기서 끊겼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여기서 언급했던 unfinite chaos가 this chaos로 가는 게 당연한 거잖아. 이 혼돈은 단지 gets processed, 처리가 되고 and modified, 수정이 됩니다. when perceived, 인식이 될때 by a human mind. 무슨 mind? by a human mind. 한 인간의 정신에 의해서. 그럼 인간의 정신 나오는 거 여기잖아. 한 인간, 그 인간. 이번에는 다 정관사 활용한 문제로 3점을 출제했군요. 그럼 B로 가요. 그럼 개인 얘기 나왔으니까 그 개인이 부여를 받았어. 유산이나 환경에 의해 부여받은 그러한 내적 속성 때문에 그 정신이 여기 아까 어 휴먼 마인드 그 정신이 여과기로서 기능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위해서 세미콜론 모든 외부의 인상인데 이제 어떤 인상 진화가 통과해 뭐를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여과기를 통해서 그게 여과가 되고 아 그럼 이건 정신을 통해서 지나가는 모든 외부적인 인상은 여과가 되고 해석이 돼. 그러나 그 세상은 독자가 우연히 만나는 세상, 문학에서 만나는 세상, 이제 진짜 세상이 아니라 문학 세상 얘기하잖아. 만나는 세상은 이미 처리가 되어 있고 여과 되어 있다. 또 다른 뭐야? 또 다른 언이랑 다름없잖아. 또 하나의 다른 의식. 그게 누군데? 작가지. 작가가 처리한 걸거 아니야. 그래서 작가가 이렇게 만든 것이다. 아까 읽었잖아요. 그럼 이제 카타르시스. 맨 마지막에 웹툰의 마지막 편 봤을 때 느끼는 것처럼. 그러면 동기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작가의 주관적인 개념, 그 세상에 대한 개념이 stands, 나타난데, 뭐와 뭐 사이에, 독자와 그 원본 사이에, 그렇지, 건드려지지 않은 세상으로, on which, 그 세상에 이야기가 근거를 두고 있는. 그래서 뭔가 글이 좀 마무리가 딱된 듯한. 아, 그래서 한 가지 중요한 측면. 그래서 다른 거구나. 형님. 자, 3점짜리 여유 있게 역시 순서 그냥 받아 먹으면 됩니다. 지대 연관 요거 기억하셔서 요건 뭐 2점짜리니까 더 쉽게 풀리겠죠.